6? 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거 몇 년일까요? 광 9 9 9 29 몇 년이에요 숫자로? 7 27년 봉급 좀 줘 빨리 에이 빨리 줘 봉급 빨리 쌓아 다 자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 자 이거는 이모군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생겼는데 거기는 일본 교관이 거기서 일해요 그래서 뭐 일본식 그 군사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군인들 있죠 구식 군인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봉급을 안 줘 근데 주는데도 막 제대로 된 쌀 안 주고 겨 덩어리 막 주고 들었는데 너무 가볍고 뭐 이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언제 일어나죠? 이런 연돈 하나 알아두는 게 좋죠 봉급 좀 줘 빨리 에이 빨리 줘 봉급 1882년 결국은 이제 청의 도움을 청했고 진압을 하죠 근데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요 구식군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일본 공사관에 이제는 일본군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 이게 바로 재물포조예요 요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게 된 계기 뭐예요 정답? 이모군란 정답은? 어이구 뭐 대놓고 그냥 주네 이건 아주 쉽게 나온 1점 정도 되겠는데 어이 왜 2점이나 줬지? 연도? 에이 빨리 좀 봉급 줘 이거 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갑신정변이 2년 후에 일어나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84년이거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다 죽여요 그 급진 개화파가 에이 빨리 쏴 다 아니면 이모군란 아유 좀 빨리 줘 봉급 2년 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급진 개화파가 총으로 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쏘고 정변을 일으켰다 이러면 쉬운데 이게 지금 갑신정변을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청나라가 이모군란 때 와서 진압하고 그다음부터 내정 간섭을 아주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저쪽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청푸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일본하고 소통을 합니다 자 일본 니네가 좀 도와주면 우리 저 급진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게 하고 한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어렵게 출제되면 청푸전쟁 청나라가 프랑스랑 싸우느라고 신경 못 쓸 때 일본이 협력해달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일본이 결국 협력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얼마 만에 끝나요? 3일만 3일천하라고 그러죠 갑신정변은 3일천하 그리고 누가 정변을 일으킵니까? 아주 상류층이에요 막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막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3일만에 끝났다 반대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대표가 뭐예요? 동학농민전쟁 이모군란도 그렇고요 갑신정변도 그렇고 둘 다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동학농민 때도 청이 오죠 갑신정변 관련해서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어려워지는 선지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나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나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장한 것 중에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재정을 호조해서 일어나 하자고 주장합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막 돈을 쓰고 말고 하니까 지금처럼 기재부에서 하듯이 호조가 돈은 왔다 갔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누가 했다고요? 위로부터 막 그 고관들의 자제들이 개혁을 하다 보니 돈 관계되는 이야기를 꼭 한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 개혁을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하는데 정작 조선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토지 관련한 개혁을 주장하지 못했다 이게 한계입니다 토지 군등 분배를 추진하진 않아요 이건 누가 해요? 동학농민운동 집강소 동학농민운동이죠 디귿 리을 5번이네요 60만세운동 우리가 3.1운동만 많이들 기억하는데 60만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광주학생항일운동 3.1운동 몇 년? 1919년 60만세운동 몇 년? 26년입니다 6? 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1운동은 왜 일어났죠? 뭘 계기로 일어났어요? 고종의 인산일 인산이 뭐예요? 장례 고종께서 돌아가신 장례식 때 일어난 게 3.1운동 이 얘기를 내가 왜 물으느냐 60만세운동은 누가 돌아가셨게요? 바로 고종의 아들 순종의 인산일입니다 이런 연관성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3.1운동이 19년이고 60만세가 26년이면 아버지 돌아가신 지 7년 만에 아들도 세상을 뜨게 됩니다 순종 인산과 관련 있다 26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건 몇 년일까요? 광 9 9 9 29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광 9 9 66666 이 중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데 민족주의 중에 타협적 민족주의를 우리가 친일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괜찮다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이걸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가 이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이게 몇 년일까요? 예와 예 사이겠죠 신간회 요 간의 기억자 한번 보세요 기억 몇이에요 이게 숫자로 7 27년 신간회가 결성되고 2년 후에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나요. 이게 뭐냐면 광주 지역에서 우리 여학생을 일본 남학생들이 막 기차에서 희롱한 거예요. 그거에 우리 남학생들이 화가 나서 싸워요. 그래서 더 크게 번. 이게 바로 광주 학생항일운동. 사실 잘못은 일본 남학생들이 했는데 우리를 막 처벌하려고 그래. 이때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여기까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 60이니까 26이고요. 신간회의 기억은 7자를 닮았죠? 27년. 구황 29년.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한일운동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 이 문제는 많이 나오고 대부분이 신간회를 묻거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좀 결합하려 했다. 정답 뭐예요? 자, 여기서 안 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정우의 선언이라는 게 민족주의하고 합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신간회는 정우회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여자 신간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근우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알아두시면 요 가운데 넣으면 돼요.